법원 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통과되면 기존 사법행정에 일대 지각변동일 것으로 보입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법원 조직법 개정안 어떤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여당에서 21명이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안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재 법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적 사법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돼 있던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사법행정의 민주화 어떻게 이루겠다는 거죠? 네, 크게 두 축입니다. 대법관 증언 등 인적 구성 다양화와 같은 인사제도 개선이 한 축이고요. 네. 다른 한 축은 법원 행정처로 대표되는 사법행정의 이제 사법행정 조직 개편입니다. 그런데 인사와 조직이 모자리듯 딱 잘리기보다는 이제 서로 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법행정 민주화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조직 문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수행하던 업무가 있는데 폐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법원행정처는 법원 인사와 예산, 회계, 재판 지원 등 사법행정과 관련된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 원천이자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앙지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그들에게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결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법률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기존 법원 행정처 업무를 그대로 인수를 받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법원 행정처와 어떤 점이 다른 거죠? 네, 인적 구성이 단적으로 달라지는데요. 현행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명된 법원 행정처장은 이제 차장 등 소속 판사들을 다시 임명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대법원장 직속 조직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일단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6명의 위원은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선출합니다. 대신 대법원장은 5명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법관이 아닌 사람 중에서 지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겸직하긴 했지만 이제 위원 12분의 1이고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법원 인적 구성 다양화 그리고 인사 개선 어떤 부분들이 담겼을까요? 네, 일단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크게 늘려서 인적 구성을 다양화했습니다. 네. 나아가 대법원장이 쥐고 있던 각급 법원장 임명 권한도 판사회의에서 호선으로 뽑도록 했고요. 아울러서 판사회의엔 판사 사무분담 원칙 및 대법원 규칙 재개정 의결 권한 등도 부여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행사하던 판사의 보직과 근무 평정 등도 신설되는 사법행정위가 맡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던 인사권의 차포를 다 떼놨다.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받던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여지를 그 자체를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그야말로 사법행정의 지각변동이 예상이 되는데 자, 법원의 반응 나온 게 있습니까?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안은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인데다가 이제 법원행정처 폐지 등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미 공언한 바 있고요. 현재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여론 등을 감안하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관 증언이나 법원장을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도록 한 내용 등은 지난 20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문에 포함이 되지 않았거나 더 나간 내용이어서 법원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를 통해서 하든 국회를 통해서 하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현재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이게 큰 방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서 다만 폭과 강도의 문제지 어떤 식으로든 사법행정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에는 법원 안팎의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네, 법원 조직법 개편도 개편이지만 모쪼록 법관들의 각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누누이 강조한 좋은 재판을 하는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